계기가 된 곡이에요. 오, 정말요? 오디션을 이 곡으로 봐서 어떤 예. 콘테스트에서 1등을 이 곡으로 해서. 아, 근데 모든 게 회사랑 관련이 있는. 그렇죠. 저에게 많은 기회를 준 노래라고 했어요. 스윗. 김건모 씨의 네. 허수아비. 아, 김건모 씨 하면 또 아, 노래도 또 최고로 잘하시니까. 아,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좀 더 들어볼게요. 내가 지켜줄 사람 곁에 없었어. 보통 그대여 한 자리에 이제는 주인 없는 추억만 남아 먼지가 되어 사이죠. 들을 사람 없어서 입술 꼭게 물고 다시 삼켜내줘. 돌아와요 돌아와요 이렇게 우울한 어떤 날 이 노래는 아 어떤 노래인가요, 진호 씨? 이 노래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네. 이문세 선배님이 나와 갔다면이라는 곡을 부르는 걸 봤는데 이게 아 이게 제가 원래 옛날 노래는 잘 몰랐는데 네, 그죠 어린 노래서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하고 되게 음악적인 견문을 확 넓혀준 노래.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음악들이 더 좋아요. 네. 추억도 있고 굉장히 좋잖아요. 아 이 김장훈 씨의 나와 갔다면 아닙니까? 또 얼마 전에 또 저희 슈퍼주니어가 하는 토크쇼에 네. 김정은 선배님께서 나와주셔서 아, 그래요? 제가 또 이 노래를 또 불러드렸어요. 아, 이 노래를. 네. 김장훈 씨도 이렇게 노래들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김장훈 씨의 성격과는 다르게 아이고. 음악들이 굉장히 고품격입니다. 김정은 선배님도 그날 저희 멤버 중에서 김희철 씨가 제일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라디오에 나와서도 서로 이랬어요. 어, 네, 우리 라디오에 나와서도. 자, 우리 김장훈 씨의 나와 같다면 좀 들어볼게요. 사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는 노래인데요. 네. 되게 감성적이고 비 오는 날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곡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도입부에서 전화를 거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되게 너무 그 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리는. 아. 그죠. 누군가에게 슬프게. 사정이 다 있겠죠. 자,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우리 노래를 좀 길게 들어볼까요, 지금? 네. 네.
너무 원했던 나의 전부 그렇게 다가갔던 나의 순간 이 노래 유지야 씨의 무한 편지. 아, 이 노래를 이 노래가 진정 비 오는 날 들으면 그죠. 이 노래가 또 영화 살인의 추억에 그렇습니다. 나왔었던 곡인데 와, 딱 그 살인의 추억 한 장면 생각나는 거면서 밥은 먹고 다니냐 생각이 나면서 너무 좋죠. 그죠. 이 노래를 또 네. 우리 종현 씨가 사실 제가 이 노래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네. 나얼 씨의 리메이크 앨범에 리메이크해서 수록하셨는데 너무 좋다 이 노래가. 그래서 네. 원곡은 어떨까 하고 들어갔는데 원곡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예술이죠. 이 되게 정말 우울한 이 음성과 네. 감성 너무 잘 표현된 그런 곡이어서 종현 씨가 나얼 씨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또 한번 우리가 회상하면서 들어볼까요? 네. 씨랑 우리 종현 씨가 굉장히 또 베스트로 알고 특별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데뷔해서 제가 아 가수를 하고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신 휘성 씨. 네, 그래서 그렇게 노래 열심히 해서 데뷔를 했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만났을 때 제가 되게 떨었어요 정말.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자 가수나 여자 연예인 앞에서도 되게 떨지 않았는데 네. 근데 되게 떨게 되더라고요. 휘성 선배님 옆에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여자 연예인을 봐도 그렇지 않았는데 남자 연예인 보고서 막 가슴이 뛰니까 원래 그 동경의 대사가 만났을 네. 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좀 그랬습니다. 네. 아니 말을 못 입고 계시죠? 아니, 가슴이 뛰었다고 하기는 아 그러면은 네. 어떻게 친해졌습니까? 먼저 제가 팬이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그 프로그램에 방청하러 오신 제 팬분이 예. 제가 라디오에서 부른 노래를 구워서 휘성 씨한테 드렸더라고요. 네. 들어보라고. 샤이니 조용히가 부른 노래라고. 그래서 휘성 씨도 그 노래를 들어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는 거예요. 네. 두 분이 굉장히 뭐 화안도 막 중박과잖아요. 네, 두 분의 사랑 오래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휘성 씨의 다른 노래들도 좋아하는 노래 많을 텐데 어떤 노래 결혼까지 생각한 노래도 있고 결혼까지 네. 생각했어 전 별이지다 아 별이지다 네 그 노래도 좋고 초콜릿이라는 노래도 되게 좋고요 아 그죠 다 좋죠 뭐 진호 씨는 휘성 씨 노래 중에 본인이 좋아했던 거 저 울보 되게 좋아했어요 아 네. 울보 맞아요 야 되게 슬픈 노래 우리 종현 씨가 또 울본데. 그렇습니다. 자, 요즘엔 행복해요. 우리 규현 씨는요? 저는 전할 수 없는 이야기. 전할 수 없는 예. 이야기. 정말 좋아했죠, 고등학교 때. 그죠. 저도 약간 마이너 음악 좋아해서 불치병. 오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죠. 자, 그럼 우리 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네. 세 분이 우리 추천한 발라드 아홉 곡을 조금씩 들어봤는데 만약 제이 씨까지 나오셨으면 그냥 한 곡 후딱 지나갔을 것 같아요. 자,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우리 어떠셨어요? 이렇게 본인들의 좋아하는 곡들을 들으면 우리 진호 씨는 어때요? 또 다 서로만의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각자 노래가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히프랩 인프리 쇼에 네. 우리 반응 문자를 저희가 미리 우리가 다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네, 지인분들한테 내 목소리를 음식에다 비유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네. 음식에다 비유하면 네. 우리 세 분 각자 보내셨죠 다? 네. 우리 지금 몇 개 왔어요 벌써. 아, 종민 씨 그래요? 몇 개 와서 어떤 분한테 보내셨습니까? 저는 니콜. 우리 기대를 해봅시다. 네. 니콜 씨랑 네. 그 FX의 크리스탈 씨랑 네. 휘성 형이랑 네. 정엽 형한테 보냈는데 아, 예. 정엽 형은 문자를 읽었다고 그러니까 알이 떴거든요. 예. 근데 답장이 없으시고. 아, 그죠. 멀어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크리스탈 씨는 네. 과일 같다고 딸기. 라고 해주셨고요. 아, 딸기. 네. 이유는 뭔가 달콤하면서 기분 좋고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감동이 오는 뭐 그런이라고. 딱히 하실 얘기가 없었어요. 네. 제 말을 돌려서 말한 거. 네. 니콜 씨 답장이 되게 재밌어요. 네, 니콜 씨. 재밌어요. 아, 양대창이요? 양대창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아, 그리고 재밌는 친구예요. 양대창을. 그리고 규현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석훈 씨와 네. 심창민 씨, 최강창민 씨 얘기를 네네. 했는데 이석훈 씨는 지금 방금 왔어요. 예, 뭐라고요? 부러운 치즈케이크. 이게 부드러운을 하려고 했던 거였던 것 같죠? 아, 부러운 치즈케이크. 부러운 치즈케이크. 아니, 치즈케이크가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치즈케이크 원하는. 네, 그리고 최강창민 씨에게 보냈더니 네. 까르보나라와 달달한 캐러멜 마키아토 같다고 보내줬어요. 그죠? 아, 느끼하다. 아닙니다. 아, 네. 이유는 이러고 물어봤더니 까르보나라는 느끼하지만 그 느끼함에 빠질 것 같고 마키아토는 너무 달달해서 언제 들어도 나의 마음을 포근하게 진정시켜줄 것 같다. 너의 목소리는 세상 단 한 명밖에 없는 나만의 슈퍼스타 탑 아이돌이야.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친구는 가끔 너무 네. 진지해요. 네. 심야 방송하는 기분. 저도 가끔 연락하다가 깜짝깜짝 놀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샹민 씨. 아유, 우리 진호 씨는 그럼 네. 지금 전화기로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으니까 네. 뭐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갖고 오면 쪽지를 보내든가. 그래서 메신저로 하나 보내세요. 아, 본인이 그러면 우리 진호 씨는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음식에 한번 비유해 보세요. 저는 밥이 되고 싶어요. 아유, 밥이요? 아, 꼭 필요한 아, 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밥이 네. 되고 싶다. 화려하진 네. 않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밥과 반찬이요.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 진호 씨가 아직 리액션이 약해요. 자, 우리 라디오에서 미소를 네. 안 보인다고요? 미소를.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 분 보내드려야 되는데. 잠시만, 벌써 간다고요? 아, 그럼 세 분 더 하세요. 아닙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발라드를 길게 들었더니 네. 금방 갈 시간이에요. 보내드리면서 우리 SM 더 발라드의 내일은 띄워드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아, 우리 충현 씨 파이팅이에요. 네, 다들 사정이 있겠죠. 저희 응원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세 분 보내드리면서 내일은 또 밝은 애가 뜰 거잖아요, 충현 씨. 네. 자, 내일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내일은 SM 더 발라드 띄워드리면서 네. 우리 세 분 보내드릴게요. 세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다 같이 충현 씨 파이팅. 사정이 다 있겠죠.